구청장이 무조건 허가만 내주면은 거기 자기 행정행위 다 하는 거다. 그 말라고 건축 허가라고 합니까? 건축 신고라고 하지. 법적인 절차는 어쨌든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청원을 의결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부상금 면제의 건을 의결한 것은 아니거든요. 중소상인들은 그리고 북구 주민들은 어려울 때 어디로 가서 호소해야 하는가 묻고 싶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스스로 물었던 일은 우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면담 때에도 일말의 우려가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지겠다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과 영재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본회의 결단이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까지 경매 절차에 들어가야 할 일입니까?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북구청이 수용하는 것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진양유통단지 지주조합이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요. 그 지분이 지금 모다올렛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모다올렛 같은 경우는 그런 돈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은 지분을 인수했거든요. 오늘 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데 그 전임 자영국당 구청장이 돈 찾아가라고 공문부터 보내갖고 돈을 준 것이거든요. 사실 그것도 계속 돈을 안 받는 상태가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없는 걸로 끝나서 북구의 예산이 낭비될 이유가 사실 없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뭐 제 때문에 예산을 많이 낭비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또한 맞지 않고요. 전국에 15만 명당 한 개인데 울산은 9만 명당 한 개였어요. 우리 북구는 고속도로가 그러면 3만 6천 명당 대형마트가 한 개씩 있는 지역이에요. 그야말로 가민포화의 포화 같은 그런 지역에 구청장이 무조건 허가만 내주면은 그게 자기 행위 다 하는 거다. 말라고 건축 허가라고 합니까? 건축 신고라고 하지. 자유한국당과 뭐가 다른지 그들은 울산 시민 앞에 북구 주민들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